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9일 드디어 경자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금이죠. 12월 29일 일요일 운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운세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운세를 보다 보면은 이제 지지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날이냐면 바로 기해년의 병자월의 경자일이라고 이 자자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예, 이건 이제 저만의 팁이기도 한데 기존에 사주상담 이미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자가 오게 되면요. 이 자라는 글자가 밤중에 한밤중에 활동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옷걸이 글자처럼 생겼잖아요. 건강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글자는 건강 축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그러면 갈고리 글자예요. 갈고리는 뭔가를 걸고 올릴 수 있는 글자잖아요. 그리고 자라고 하는 것은 자축인묘할 때그첫 번째 글자예요. 첫 번째로 바로 오는 글자이기도 하고, 자오묘유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왕지의 글자 중 하나이기도 해요. 계절의 가운데 있는 글자죠.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에 가장 한가운데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춥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글자라면 해수가 있는데 해수는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요. 그런데 축도 바로 앞에 있는 글자이고 얘는 이제 한 겨울 속에 있는 글자죠. 얼어 있잖아요. 음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속에 든 것은 음적인 기질 자체가 지금 기해년에 더군다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날은 전체적으로 쭉 전체적으로 얼어 있습니다. 저희 사람들은 양적인 동물이에요. 양기운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얼어버리는 글자들이 오게 되면은 몸이 일단 추워요. 정신적으로는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왜냐면 천간에 우주의 이 운동 같은 경우는 경금과 병화와 기토가 있어서 병화가 그나마 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는데 여기는 양기가 거의 없죠. 예, 거기다가 지금 보면 임수에다가 얘는 또 이제 임수가 지나서 계수가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임수는 10일이었는데 지났고 계수가 활동 중이고 임수가 지금 활동 중이라서 거기다 또 자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나 건강 언급을 지금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요일이잖아요. 건강. 건강만 조심하세요, 여러분. 특히 드시는 음식들. 냉장고에 맨날 며칠 넣어놨던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들 싹다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장염이 날 수도 있고, 혼자 생활하시는 1인 가구 많으시죠? 무조건 장염이에요, 이거는. 저도 혼자 있을 때 많이 아파봤고,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특히 또 제가 아까 뉴스 보니까 주말에 영하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기온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건강 탁히 잘 챙기시고요. 이제 육친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이 경금은 보통 변화를 끌고 오는 글자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고칠 수 있는 수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리한다는 거는 고치는 거를 얘기해요. 이런 글자들이 들었는데 또큰 칼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병화는 관성입니다. 이 입장에서 봤을 때 편관이고요. 자, 기토는 무엇이 될까요? 경금을 돕는 인성이죠. 정인이 됩니다. 자, 그럼 해수는 무엇이 됩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식상의 기운이죠. 밑에 전부 식상이죠. 식상인데 해수는 식신이고 네, 자수는 상관입니다. 오늘 또 자일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되죠. 경금은 가을 글자이기 때문에 신유 쓸때 가장 힘이 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지가 모두 해자축의 해자잖아요. 병지와 사지입니다. 병지고 사지고 사지입니다. 자, 사라는 것은 죽을 사자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삐 하고 멈춰요. 병지는 하락하는 거죠. 병든 될때그 병자예요. 그럼 오늘의 에너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연히 뒤에 시간은 이 금묘하실의 열매는 흘러가고 근묘화까지가 병지와 사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양간이거든요. 경금입니다. 경금은 이렇게 밑에 물바다가 되게 되면 어떨까요? 녹이 슬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강.
제가 이걸 들여다보기 전에 건강이라고 말씀드렸고, 풀어서 봤을 때도 건강이에요. 오늘 건강조심 무조건. 경금 입장에서 경금 일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금은 좀 이따 제가 풀 거예요. 오늘 그냥 오늘의 에너지. 오늘의 에너지를 봤을 때는 나를 누르는 글자, 또 나한테 잔소리하는 글자들이 우주 운동으로 와 있는데, 지구 운동에서는 병지와 사지예요.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전염병이 또 지구촌에 많이 돌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발표가 나겠죠. 어쨌든 오늘은 드시는 거, 물한 모금, 그리고 냉장고에 식은 음식들, 이런 거,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기다리셨던 일간입니다. 간목 시작하겠습니다. 간목 일간분들은 편관이 오늘 목욕지에 놓인 날입니다. 네, 목을 여기를 보고요. 예, 목이 여기 있고, 이게 인성이고, 이게 관이니까. 그래서 편관이 목욕지에 놓였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연기파 배우가 돼야 될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별로 공감이 안 가는 이야기, 뭐 교회를 가셨다거나, 종교활동을 하러 가셨다거나, 혹은 일요일에 어떤 뭐 동창들 모임을 가시거나, 또 연말이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냥 놀러 갔어요. 어디 가까운 곳으로. 근데, 하하호호하고 이야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들이. 억지로 우세하고, 또 생색도 내야 되고, 근데 자기가 배우는 아닌데, 이 감옥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과 별개로 연기를 해야 되는, 억지로 웃고, 억지로 진짜 호응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냥 붕 뜨는 날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은 날. 그냥 쉬고 싶어요, 오늘, 감목분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축 처져 있고, 오늘은 그냥 물에 둥둥둥둥 감목이 떠내려가는 그런 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웬만하면 좀 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모임 나가거나 외부 일정들이 일요일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좋고요.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정관이 병지에 놓인 날인데요. 자식이나 남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지금 남편이 아플 수 있다는 거는 여자분들 입장에서 드린 얘기고요. 그리고 자식이 아플 수 있다는 건 남자분들 입장에서 드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는 그냥 싱글이다. 그래서 싱글, 유부남, 유부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몸살이나 뭐 독감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청결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기온차에 특히 유의하세요. 을목분들은 이열 가지 일간 중에서 가장 약해요. 원래 에너지 자체가 조우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대청소하시고 좀 귀찮아도 싹싹싹싹 목욕탕 청소 같은 것도 하시고 화장실이랑 그리고 싱크대 청소 이런 거 깔끔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일찍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히 그러셔야 돼요. 을목분들은 제가 발표해 놓을게요.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재성이 들어왔죠. 금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성이고 그것도 편재입니다. 편재가 태지에 놓였습니다. 금전 경제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하루가 되는데요. 오늘은 병화분들이 어떤 일을 할수 있냐면 특별한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나가시거나 혹은 전철을 타고 나가시거나 시내 구경들, 시내 구경하시고 혼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또 많아질 수가 있고요. 주말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오늘 나가면서 이렇게 눈이 쓱하고 아이 쇼핑하러 나가시기 딱 좋은 날이에요. 병화분들은. 병화분들은 밝고 솔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누르면 누를수록 병나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디 나가서 뭘좀 구경하고 싶다. 백화점 구경하고 싶다. 마트 구경 가고 싶다. 마트에서도 아이 쇼핑할 수 있잖아요. 뭐 딱히 살거 없지만 나가서 구경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힐링이 돼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정재가 절제 놓인 날이에요. 수입의 전면적인 교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부모님한테서 지금까지 속박돼서 살았던 정화분들은 본인이 이제 자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100% 자기만의 수입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특히 결혼을 안한 싱글 남자분들은 오늘 여자친구랑 이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만남으로 또 옮겨가시는 흐름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입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A에서 돈을 받았던 것이 이제 B에서 들어오는 거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뭐 이렇게 반반 나눠서 했었다면 이제 완전히 자기만 버는 수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식신이 태지에 놓인 날인데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집안일, 또 개인적인 약속들 전부 취소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토분들이 아픈 거 아니에요. 건강상 어떤 문제 자체도 아니지만 그냥 모든 것을 전면 스탑하시게 돼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그냥 쉬어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뭐 편의점 도시락 좀 심하게는 아니면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배달음식 시켜 드시거나 사 먹는 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때우실 수 있습니다. 쉬어줘야죠. 자,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분들은 오늘 상관이 절제 놓인 날인데요. 자식을 키우시고 있는 기토 분들이라면 오늘 좀 장거리로 떨어질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또 새로운 일이라던가 새로운 공부, 새로운 사업 등을 시작하거나 손대기 시작하는 날이 되고 새로운 계획들, 어떤 사업이나 뭐 공부는 아니지만 그냥 새로운 계획들 있잖아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쭉 적어놓으셨던 분들 그런 계획들을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들 되겠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1번 이거, 2번 이거 이렇게 탁탁탁 순서 정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실천하시는 날이 돼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비견이 들어왔죠. 비견이 사지에 같은 글자 골랐으니까 경금이 경자를 맞았습니다. 비견이 사지에 놓였고 주변 사람들의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갓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부 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어떤 상갓집에 간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 말고요. 뭐 직장에서 그런 일을 또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 소식들도 들을 수 있어요. 뭐 한 집 건너서 바로 옆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교통사고 크게 났다더라, 그래서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갈 수도 있는 일들이고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멀고 가까운 분들께 안부 전화를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부 전화 말고도 뭐 카톡도 요즘 많잖아요. 그런 거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 일들이 또 이렇게 당황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미처 마음의 준비를 못 하시게 되면 틀리면 오히려 좋죠. 이런 거는 나쁜 소식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장생지에 놓였는데요. 특히 신금분들은 을목만큼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요.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서 난조가 이상이 되고 면역력이 저하가 될 수 있는 날이고요. 또 신금분들 본인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플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간호를 해주러 오거나 혹은 도와주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경자일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환경의 병자월의 기해년에 이런 기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자일 자자까지 오게 되니까 신금한테는 그다지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인성, 특히 편인이 제왕제 놓인 날인데요. 본인이 어떤 고집을 좀 부려가지고 생각 중인 일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고 또 주변과 그런 일들 때문에 의견 충돌, 아주 강한 의견 마찰을 오늘 빚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주변과 대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마찰,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정인이 걸록제 놓인 날인데 매매를 하신다거나 매매 거래, 또 물품 구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전제품이라던가 뭐 노트북이라던가 좀 금액대 큰 물건들 있잖아요. 제법 큰 금액의 물건들을 오늘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뭐 보일러도 될 수 있고 겨울이니까 혹은 온수매트 같은 것도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액이 큰 물건을 거래하시거나 중고거래도 포함이 되고요.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개인적인 운은 당연히 빗나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맞을 확률을 위해서 일관별 운세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전체적인 일관별 운세를 진행해봤고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까지 또 진행했고, 월요일 것도 제가 조만간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